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또 수많은 박해와 또 회파를 했습니다. 다 기독교를 박멸한 줄 알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약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지하교회를 이루고 아름아름,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아름아름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풀뿌리로 쫙 기독교가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1억 명이 넘는, 즉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조직과 환경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발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쓰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그를 죽이는 일에 투표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이 특별한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무려 240km 거리에 있는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메섹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시 그곳에는 약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도시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기 참 좋은 곳이 다메섹이죠. 거기 가면 유대인 공동체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그렇게 숨어 있던 것이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그 한 사람, 사울의 인생의 향방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과 내세를 뒤집었을 뿐만이 아니고 이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의 사건은 기독교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결과를 만들어 갔습니다. 왜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을 이끌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바로 이 구절을 보충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은 정오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태양이 그 광선을 밝게 비추는 그 시간.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거기에 또 추가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은 그 정오의 태양빛이 내려쬐는 광선보다 더 강렬하고 비교할 수 없이 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울은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번이나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문장 구조를 이루고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 구조는요, 수천 년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답변 방식,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자신에 대하여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양의 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똑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건 예수 이단일 뿐이야 치부를 했습니다. 빨리 뿌리 뽑아야지. 자기처럼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엘리트 유대인은 그 일을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는 직무유기야, 죄인이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었고, 교회를 회파하는 일에 자기 팔걷어 붙이고 나갔었고, 나머지 잔당 처단하고자 다메섹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편으로는 또 찜찜한 것입니다. 왜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걸 봤거든요. 천사 같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비의 모습, 그 죽어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이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억지로 털어버리고는 율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보이시고 나타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아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물결과 같이 거부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그 주님의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거죠. 게다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아, 그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그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훗날 사도 바울이 돼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 수십 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가 마음에 떠올렸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그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감격의 눈물 뜨뜻하게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 자신이 직접 교회는 내 몸이야,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한 거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이 교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 오늘날과 같이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다 교회는 무너져야 돼,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5대 강령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이 5대 강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아름답게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지 교회가 뭐 무너져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는 갈피로도 없고 교회 다 뒤집어 엎어야 하고, 여러분 교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 사람이 제일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하고 본질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 일을 이걸 못하니까 그냥 다 집어쳐버리고 새롭게 다 뜯어고쳐가지고는 뒤집어 엎어서 뭔가를 해야 돼. 이게 제일 실력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애정이 있고 또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어떻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드리고 교회에 내가 도움되고자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게 성도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 막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하나잖아요.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도록 하는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 충만히 받았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덕을 끼치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과 봉사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건물도 그래요.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맞는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도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도 성도는 사랑하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고 종이 하나 떨어져도 내가 줍는 것이고 종이 한 장도 내가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늘 신경을 쓰는 것이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한다.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 성도들 좀 기분 나쁘고 좀 그래도 속상해도 그 성도를 예수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17살에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정말 충성스럽게 사찰 집사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쓸고 닦고 교회 종을 치고. 그런데 이 교회 종 치고 교회를 위하여 최선 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확하고 충성되고 헌신적이었는지 정말 그의 평생 이 종 치는 시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런던의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교회 종 덩그렁 덩그렁 치면 거기에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76세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면서 그의 두 아들이 대학 교수님이 됩니다. 이제는 가문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 아드님 두 분 대학 교수님들이 아버지 이제는 좀 사찰 일 그만하세요. 아니, 돈도 저희가 다 지원해드리고 먹고 살만 하신데 그거 꼭 굳이 그거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나는 교회 종칠 거야. 땡그랑 땡그랑 치십니다. 임종하실 때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침상에 모여 내려보고 있는 그 찰나. 돌아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시간이 가가지고는 평생 했던 거잖아요. 종치는 그 시간. 종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돌아가실 분이 막 굳이 일어나가지고는 그 아드님 어깨에 붙잡고는 종치는 데 가지고 종을 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이러이러하다더라. 정말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다더라.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 집사님의 시신을 영국 왕실 묘지에 안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그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런던의 모든 상점은 다 그날은 문을 닫도록 17살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니까 여러분 그 가족이 귀족과 같이 존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국교가 기독교니까 목사님들이 계셨겠습니까? 목사님들은 한 분도 영국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는데 교회 사찰하시던 니콜라이 집사님이 영광스럽게 영국의 왕실 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를 늘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참 목사가 볼 때 너무너무 뿌듯하고 참 기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참 멋지게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위에서 팔 걷어붙이고 자기 인생도 힘든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뵈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손들을 보면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가정이 또 세워집니다. 후손들이 그래서 제가 아야 하나님은 정말 공짜 없으시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님의 가정의 후손이 또 헌신하고 충성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는 하지만 껄렁껄렁 해가지고는 그냥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합니다. 교회 헌신 충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만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신앙생활 그냥 그거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맨날 손 털고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
그것도 또 보면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 자손을 보면요, 참 목사가 이런 말하면 이게 참 좋은 건 아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그 자손도 신앙이 정말 별 게 없습니다. 부모가 겨우 턱걸이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손대로 내려가면 이건 뭐 엉망진창이에요. 보고 배운 게 없거든요. 교회를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배웠는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있는가, 그런 게 없으니까 자식이 신앙이 늘 바닥이 그냥 드러나 있는 신앙에다가 여차하면 불신자로 그냥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 너무너무 그건 두렵고도 또 안타까운 거지요.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은 막 그냥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고 어떻게 살고 막 잘 살아요 막 목사한테도 와가지고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를 안 다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에 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고 좀 모아있던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좀 잘 살고 이건 티끌만도 못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게 이런 이런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 삼아서 그렇지 세상에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럼 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오늘 사울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영광을 충격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때의 그 강렬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그가 보았기에 실명을 해버립니다. 눈이 안 보여요.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거기서 거꾸러져서 실명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들 손붙잡고 겨우겨우 기듯이 해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율법주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단지 유대교를 위해하는 이단 조직에 불과했던 것이죠. 당연히 회파하고 박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 빛으로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율법주의의 평생의 기반이 막 깨어져 나가고 드디어 그의 영에 진정한 눈이 열려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또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그가 회개하며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장 일어나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구나. 세상이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음을, 진정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때부터는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비춰보니까 잘 사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죠. 아,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시작해야만 하겠구나. 이런 새로운 결심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인생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사랑하는 대상입니까?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녀가 지금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고 얘가 도대체 못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고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교인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이제부터 이 기도를 시작을 하십시오. 주님, 사도 바울로 변화됐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의 경험으로 그가 바뀌었듯 우리 자녀도 인생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회자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면 사업가, 직장인이면 직장인, 뭐 다른 거면 다른 거.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업가와 직장인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경험, 그걸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금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 놓지 마세요. 반드시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의 평생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가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곧 딱 핵심 멤버 그룹이죠. 12명. 그 외에 70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 내보냈던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나중에 다메섹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교회 전승은 말을 합니다. 그에게 아나니아에 네가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라. 그러나 아나니아는 두려워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 워낙 그동안 기독교인 사냥꾼 역할을 악명높게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소문이 들려온 거지요. 그러니 하기 싫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인, 오늘날로 말하면 노벨상 수상자인 가말리알의 문하생입니다. 가장 탁월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는 다섯 사람, 헬라의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중언어 유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뭐 하나에 꽂히면 목숨 걸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즉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너가 지금은 내 교회를 박해하고 회파하고 있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가 너를 변화시키면 너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불러주셨고 회심시키셔 그를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나니아가 드디어 순종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 안 뜨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못되게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 오는 것도 다메섹 사람들, 크리스찬들 다 잡아 죽이어 끌고 가고자 하는 건데 눈 안 뜨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지요. 놀라운 것은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계획, 그가 어떤 사람이든 들었던 그가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후 형제로 너그럽게 품에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끝까지 자기 고집 안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인생관, 이데올로기 안 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동성애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우리가 받고 보고 듣는데 그 그대로 그냥 안 버려요. 충돌하면서 살아갑니다. 학벌, 지연, 뭐 학연, 배경, 조건, 그 울타리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케스트라 각 악기 다 보십시오. 다 달라요. 여기 파트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찬양대도. 그러나 여러분 이 다름이 틀림입니까? 아니죠. 다양성입니다. 이것이 다양하게 쫙 아우러질 때 은혜로운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저 다르고 여러분 다르고 우리 다 다르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 그 인정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알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바나바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울을 두려워해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와서 교인들 만나고자 하지만 다 피합니다. 저 인간이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끌어안아주고 사람들에게 다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로 인하여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지금도 저기 그랜드 피아노 있고 소예배실에도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것도 한 20년 넘은 거고 우리 소예배실은 30년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들이 대부분 낡았어요. 우리 백중기 장로님이 조율사이신데 한 달에 한 번씩 저거를 늘 조율하지 않으면 이 음이 삐져나갑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내 1호 조율사 및 명장 조율사가 있습니다.
이종렬 씨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국내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네로라는 음악당의 피아노들은 다 조율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속 조율을 하고 계세요. 이런 곳에 이제 세계적인 명 피아니스트들이 와서 쫙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들이 늘 이 이종렬 씨에게 꼭 오셔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신답니다. 이렇게요. 완벽한 조율로 최상의 피아노 상태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연주자가 혼자 다 하고 박수 다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아노가 3분의 1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율사가 3분의 1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연주자가 나머지 3분의 1 역할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하면서 멋진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조율사가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가능하게 하듯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와 또한 바나바의 그 사랑과 너그러움과 품어주는 그 모습이 절대적이었던 것이지요. 성숙한 성도가 있었기에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멋진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모든 결과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고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멋진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어주고 함께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만난 내 삶이 변했습니다. 그 인생길 가며 서로 동지된 성도들 서로를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 세우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